자, 지금 보시면 환풍기가 돌아가면서 지금 이 천정제 뚜껑이 진동이 생기는데요. 이렇게 만지면 안 나고, 이거 만져도 안 나고, 이쪽으로 지금 소음이 많이 나거든요. 이거는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. 소음이 더 커지네요.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타일이 올라와 있네요. 자, 타일이 올라왔습니다. 타일을 그냥 이렇게 올리시면 진동이 나요. 진동이 나기 때문에 이 타일을 올리시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남은 자재를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될 때 사용하려고 올리는 거거든요. 이런 경우는 이 플라스틱 위에, 그러니까 SMC 재질 위에다 그냥 올리시면 보시기에는 빤듯하게 이렇게 무게 눌려지는 것 같지만 진동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, 이 바닥에다가 박스를 깔면 해결이 되는 문제거든요. 제가 한번 박스를 다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박스 위에다가 이렇게 타일을 올렸습니다. 자, 그러면 진동이 생길지 안 생길지 한번 뚜껑을 닫아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아까 여기서 환풍기 소리가 들렸거든요. 진동이 보시면 아예 안 들립니다. 전혀 안 들리죠? 자,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, 환풍기를 키면, 막, 환풍기에서 진동이 나기도 하고, 아니면 천정제 전체에서 진동이 나기도 해서, 뭐, 이쪽을 잡든, 뭐, 저쪽을 잡든, 뭐, 진동이 막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, 환풍기 뚜껑에서 진동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, 어떻게 보면은, 뭐, 조명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, 뚜껑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, 이쪽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, 막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런데 원인은 굉장히 많은데, 일단 환풍기 자체에 이제 불량일 수도 있어요. 왜냐면 환풍기마다 이 힌펠 같은 경우는 종류가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터보가 있고 플렉스 방식이 있고 일반형이 있고 원심형이 있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. 보통 이제 그 사이클론 방식 환풍기가 가장 소음이 커요. 그래서 이런 천정제 자체는 견고하게 이렇게 리빙보드나 아니면 밤라이트, 그 다음에 합판 이런 거랑 다르게 진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. 그래서 환풍기를 잘못 쓰면은 진동이 발생되기도 하지만, 이렇게 플렉스 방식의 환풍기 같은 경우는 진동이 좀 적은 편이에요. 그런데 이 천정 위에 이제 전선이 뭐 이렇게 관섭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까 제 타일이 있는 경우, 그 다음에 플라스틱 재질 SMC 자르고 난 천정제를 올리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것들을 올렸을 때 진동에 의해서 그 부분이 떨어져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아까 제 타일을 올리는 거는 보통 타일을 이제 남은 타일들을 천정에 올려놓고 나중에 만약에 하자가 났을 때 보수하기 위해서 올렸는데, 그냥 올리지 마시고 박스 같은 거 아니면 뭐 단열재 뭐 이런 거를 충격을 흡수하는 것들을 놓은 상태에서 위에다 타일을 올리시면 이런 소음 같은 거는 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그걸 무시하고 타일을 이렇게 올려놨을 때 미세한 떨림들이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아까 같이 진동이 이렇게 떠는 소리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환풍기 이렇게 켰을 때 소리가 난다 하면은 환풍기 부분, 뭐,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천정제를 열었을 때 위에 뭐 그런 걸리는 거, 간섭이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보통 이제 환기구 라인, 통로에서 이제 바람이 불고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에
그런 떨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번 뚜껑을 열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아마 잡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의 이제 소음의 주 원인은 위에 그냥 올렸던 타일에 의해서 소음이 났다는 거, 그걸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자, 이상이었습니다.